목요일이라 불목들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그 불금이 아니라 불목 아니야? 제 팬티는 잊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지금. 아. 아, 에디팅하는 친구보다 필터로다가 할까? 패티? 네, 팬티 대신에 그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네, K9님께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코스모스는 저희도 이제는 간략하게밖에 몰라요. 이제 블록체인 간에 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 소통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소통을 도와줘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게그 핵심 목표고요. 얼마 전에 ICO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좀더 제가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지갑 추천해주세요. 엘레파크님. 편하시고 쓰고 싶으면 잭스 쓰시면 되고요. JAXX. 뭐, 그거 멀티커런시 지갑이어서 여러 가지 화폐를 쓸수 있는 거죠. 뭐, 그거 하나 없고, 아니면 좀더 업그레이드된 거 하고 싶으면 하드웨어 지갑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코모도, 아, 저도 코모도. 코스모스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큰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애기가 있는데 걸음마도 하기 전에 얘들아 너 올림픽에 나갈 거야. 약간 육상 선수 돼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이제 비트코인도 문제가 많은데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가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ICO를 하더라도 정말 그게 만약에 하나 이제는 정말 이제 돈이 확 오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고요. 비전은 좋은데 이제 현실성을 좀 따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면 ICO 전반적으로 버블이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푹 꺼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몇개 프로젝트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항상 저희가 좀 미리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아까 물어보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걔네는 그러니까 Enterprise Ethereum 뭔지 알지? 그 은행들하고 만나서 만든 거 이더리움 블록체인 쓴다는 그거잖아. 대략적으로 알아. 근데 그거는 이더리움 체인인데도 프라이버트 블록체인이어서 저랑 별 일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엔터프라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지 이더리움의 핵심은 탈중개인화거든요. 영어로 하면 디스 인터미디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건 간에 금융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은행이 있었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정부가 그거를 보장하고 기록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목적은 뭐냐면 디스인터미디에이션. 그러니까 그 중개인들을 다 없애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이전에 비용이 낮아지니까 그거를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런 정말 측면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붙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항상 붙으면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프라이빗이겠구나. 자기네들이 현재 갖고 있던 힘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인센티브가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탈중앙화, 탈중개인화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처음의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랑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이길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인 입장은. 왜 그러냐면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 보시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거는 많이 비유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인터넷이랑 인트라넷이 있었어요. 인트라넷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기관에서 쓴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쓰는 인트라넷이 있는데요. 인터넷은 그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게 한 네트워크였고요. 인트라넷은 인터넷이 너무 위험하니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펼칠지 모르니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약간 이게 인트라넷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초기에는 그냥 대기업들이 나와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인터넷은 왜 가치가 있느냐면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와가지고 그 위에서 그 플랫폼 위에서 자기가 아무 서비스나 제공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작용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이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에는 인트라넷은 정말 인터넷이 엄청나게 작은 수준이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는 인터넷이잖아요.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더리움이다. 내가 이더리움이야.
내가 다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안에서 싸울 것도 많, 주도권 다툼이 엄청 또 심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쉽게 쓸수 있을 거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만든다면 자기네들에게 비용이, 그러니까 어떤 수익이 많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한 네트워크 효과를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가면 일단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냥 10점을 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좀 이렇게 본인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리플을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리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리플로 돈 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냥 전문 분야가 아니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전 돈은 안 벌어도 크게, 뭐 크게 아쉬울 점이 없어요. 라그네님, 두 분은 이더나 비트는 얼마에 사놓으셨나요? 평당가요? 저는 비트코인 40만 원에 들어갔어요. 40만 원대? 아, 20만 원대도 좀몇개 들어갔다. 23만 원대. 아, 지금 진짜 지금 정말 사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왜냐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때는 정말 많이 투자할 수 있었죠. 지금은 좀 너무 높아가지고 무서워요. 이더리움은 넣어 산적 있어? 이대로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비트코인 600불에 들어갔고요. 이더리움은 8,000원? 네. 이때 들어갔네요. 엄청 올랐네. 한 거의 6, 7배 올랐네. 네, 부모님이 참 행복해 하십니다. 아, 오케이. 혹시 라이트코인이나 대시코인 이용한 투자 방법 아시는군요? 그냥 지갑에 묻어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묻어두는 거 아닌가요? 들고 있고 팔고, 내가 날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개발을 하는 게 제일 빠르죠. 개발을 하면 내가 좌우를 할수 있으니까. 폴로니엑스에서 이번 거래 중지하는 코인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새로 상장하는 코인은 어떤 거 예상하시나요? 몰라요. 그거는 ICO들 그 날짜에 따라서 다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폴로니엑스에서 상장하는 게 굳이 ICO를 끝내고 난데 그 코인이 상장한 날짜가 돼서 상장하는 게 아니고, 폴로니엑스와 그 코인 간의 그 코인 개발자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 코인은 폴로니엑스에서 상장이 되고 싶은데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폴로니엑스하고 그 코인 개발자와 관계가 안 좋아서 폴로니엑스에서 아니 여기서 너네 폴로니엑스 상장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많아요. 바이트볼 가태님. 제가 바이트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이트볼에 관해서 말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영어로 말하는 채널. 그걸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클은 왜 오르죠? 일단 이 정도로 받고 이제는 우리 아, 네. 그 우주 공지사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한 다음에 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왜냐면 코인들이 너무 많은데요. 솔직히 저희도 엄청 몰라요. 진짜. 정말 너무 많은 코인이 생기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95% 이상은 다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막 지금은 빨리 올랐다가 빨리 꺼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말 빨리 오른 만큼 또 빨리 꺼지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잘 모른다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저희는 좀큰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몇 가지 대답 조금만 더 해도 돼? 아, 야. 가트님, 루비코인 폴로 상장 폐지 후에 50% 급락 후에 다시 50% 올랐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상폐 내면 끝까지 추락 아닌가요? 루비코인이 상폐됐다고 해서 개발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루는 거래소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폴로니엑스 UST 옮길 수 있는 사이트 쪽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UST 토큰 딴 사이트로 못 옮겨요. 지금 그냥 동결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야. 코빗에서 내가 2천만 원 있어. 코리안 원 토큰으로. 그거나 빗썸으로 2천만 원 옮길 수 있어? 못 옮기잖아. 근데 그걸 사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그 거래소에서만 살수 있는 건데, 그 거래소 밖으로 그 신용화폐 토큰이 그 효능성을 발휘하진 않지. 그럼 밖으로 빼려면 그 미국 달러 토큰으로 그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빼낸다는 거네? 맞아. 질문 다 팔래? 블랙서치님 질문을 다 팔래? 미국이
미국이 이더리움 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뭘 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아마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에 워낙에 밝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을 밀 것 같,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마 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거 좀 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은행들이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돌아가는 데도 있어요. 테스트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이더리움의 혁신성은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좋을 수 있는 게 화폐의 성격이 없잖아요. 화폐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는 서포트해주기 편한 화폐죠. 편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요즘에 말이 많은 게 비텔릭이 화폐의 성격을 안 띄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에다가 이더라는 코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인을 통해서 가스가 만들어지잖아. 그거를 통해서 얘가 화폐에서 분명히 화폐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제재 정부 제재에 안 걸리려고 이거 비껴갔다는 말도 있어. 아 그렇게? 예, 교묘하게 약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약간 걔네 화폐가 아니라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화폐가 필요한 건 사실이야. 어떤 화폐에 대한 정의가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그래서 도대체 화폐가 뭐냐라는 질문이 다시 이제 재점화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그래서 도대체 화폐가 뭐야? 비트코인이 화폐 아니야. 이것도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화폐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다. 경제학적으로는. 미국은 제 생각에는 미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둘 다 네, 지금 핫하지 않아. 지금 뭐 뜬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더리움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 바에 미국은 웬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비트코인 알아요? 몰라요. 이더리움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아 비트코인 알지 않을까? 몰라? 아 진짜? 미국이 큰 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또 없지. 아 비트클럽 네트워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겹네요. 비트클럽 네트워크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단계 같기도 하고 아 몰라요. 다단계 같은데 아닌가? 이런 말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긴 하는데 형 어떻게 생각해? 비트클럽? 아 나한테 이제 뜨거운 감자를 토스하는구나. 많이 컸어. 채굴량이 진짜 크죠. 예. 저는 이제 친한 친구들 뭐 주변 친구들 중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 해서 뭐 채굴권 사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입장을 일단 밝히고 저는 그 친구들이 채굴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채굴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채굴을 하신다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채굴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내가 채굴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채굴을 하면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거나 뭔가 금전적으로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 떨어지거나 이러면 제가 채굴을 못 하죠,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셔야 되는 건 채굴을 제공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 일일이 다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난뒤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데 주변에 내가 아는 채굴 서비스가 비트클럽 네트워크다. 그래서 난 비트클럽 네트워크로 채굴을 할 거다. 이거는 현명하지 않죠.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돈 넣으실 때는 이쪽 분야는 항상 조심을 많이 하시고 검증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채굴 최선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 어쨌거나 결국에는 GPU를 써가지고 일정한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진이 정말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인데요. 이게 지금 채산성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아마 채산성은 그렇게 계속 좋진 않을 거예요. 그냥 확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버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아, 채굴은 진짜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채굴도. 예. 네. 근데, 확실히 좀더 리스크에 안전한 효과는 있어요. 채굴 같은 경우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량이 전체 채굴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의 상대적 채굴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만약에 가격이 200%가 오른다면 나는 수익은 100%밖에 안 되고 반대로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한 저는 25%만 이른다든지 좀 더 해칭 효과가 있어요. 해칭 효과가 있고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투자할 때보다는 토큰에 직접 투자할 때보다는 안전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GKC가 4,200달러에서 68달러로 떨어졌대. 아, 설명이 부탁해요.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이명호님, GKC가 4,200달러에서 68달러로 떨어진 거는 이제 코인들에 따라서 뭐 프리마인이나 인스타마인 그런 게 있어요. 너 뭔지 알아? 몰라. 그런 거 있어. 오케이. 프리마인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이제 그 상장하기 전에 마인을 해놓은 양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알파로 계속 마인이 되는 거고, 아, 인스타마인은 제네시스 블락처럼부터 시작해서 몇 개 블락까지 빨리빨리 어마어마한 양을 마인해내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는 거. 인스타마인의 대표적인 예가 대쉬가 인스타마인의 대표적인 예고, 뭐 프리마인은 뭐몇 개가 더 있는데, 아, 진짜. 지캐시 같은 경우는 그거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캐시는 제네시스 블락, 제일 첫 번째 블락 시작했을 때 그거를 마인하기 시작했는데, 지캐시 블락이 첫 번째 블럭이 완성이 되고 지캐시가 나왔어요. 근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에 마켓캡은 이만큼인데 지캐시가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4,200대로 뛴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계속 마인이 되니까 이게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근데 공급 스케줄이 미리 알려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지캐시는? 아, 나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차피 블럭이 많이 나올 걸 알고 있으면 채굴이 많이 될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무식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냐. 어차피 계속 생산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GKC의 가능성을 폭락한 그 이유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거고, 그 처음에 마이닝 그것 때문이고, 발전 가능성은 다른 면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GKC가 미는 거는 익명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익명 코인으로서 다른 익명 코인들을 누를 수 있나? 그럴 뭐 모네로나 뭐 피벡스나 나와 있는 다른 코인들하고 대비해서 GKC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4,200달러에서 98달러로 이게 4,200달러에서 98달러 떨어져서 또다시 점프해서 또다시 떨어지는 거 폴로니엑스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그 우리가 말하는 시코인 하나를 누가 펌펜덤프를 PND를 해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뭐 100불밖에 없었는데 100불밖에 없었던 코인이 갑자기 뭐 몇천만 불이 됐다가 갑자기 또다시 뭐 몇천 불로 떨어지는 그런 거 번번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뭐 지캐시는 스스로 익명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님께서 프라이빗 키는 거래 내역이 없나요? 거래 내역에 포함이 되냐 아니야? 아, 그런 질문이시구나. 프라이빗 키는 거래 내역에 절대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키는 제 비밀번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 월렛을 나중에 다음 주에 소개시켜 드릴 때도 중요한 게그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다 보관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키는 절대로 이제 블록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프라이빗 키와 연관된 모든 비트코인을 다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고, 비트코인 그쪽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거래 주소예요. 거래 주소는 프라이빗 키가 아니라 퍼블릭 키, 공개 키랑 관련이 있어요. 공개 키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주소가 어떻다, 주소는 알지만 제 비밀번호는 모르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더 말씀을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K9님께서 돈 스탭 고시 적은 블록체인 혁명이란 책에 지분 증명을 성공하지 않을 것 같다. 네, POS는 정말 저도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돈 많은 사람이 더 영향력 많다는, 계속해서 많아지는 시스템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돈 많은 지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는 처음 의견이에요. 처음에는 작업 증명은 그래도 누구나 연산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공평한 건데,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것은 처음에 참가해가지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힘이 가는 구조니까, 뭔가 좀더
민주주의적이지 못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막 실패 요인,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스테이크가 충분히 퍼지고 디센트럴라이즈 된다면 이걸 사용한 POS도 아마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OW 같은 것도 작업 증명이 처음에는 이게 엄청 민주적인 절차인 줄 알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보니까 결국 전 세계에는 이제는 주요 채굴자 한두 개밖에 안 남았죠. 두세 개라고 하면 가장 큰게 비트메인 이제 이라는 중국 업체인데 걔네들이 ASIC 전체 생산되는 비트코인 채굴 칩에 난 거의 80%를 생산한다고 들었어. 엄청난 양을 다 생산하고 엄청나게 돈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두 명의 업체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죠. 사람들이 작업 증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작업 증명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비트코인 ASIC 부스트도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은 불안정성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POW, POS 솔직히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를 잘 결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이 하려는 것처럼 이더리움은 뭐 완전 POS로 가려고 하지만 정말 모르겠네요. 이거는 형은 어떻게 뭐 생각해? 금방 말씀하신 거? 비트코인도 처음 시작했을 때 실험이었잖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실험이라고 하는데 POS도 실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성공의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당연히 작업 증명은 네, 확실히 그 물리적으로 아까 거기서 뭐 돈스텝 곳에서 말했듯이 물리적인 물리학 속에 깃들어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다른 코인들은 POW가 없기 때문에 안 돼. 라는 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하는데 뭐 네,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지금 POS를 돌리고 있는 다른 코인들도 많아요. 근데 그 코인들이 폭삭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POS는 한번 나중에 이거는 또 따로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POS랑 POW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희태님, 이더리움 채굴하고 싶은데 채굴 길을 어떻게 보아나요? 그거는 우리나라 땡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땡글에 이런 거 많아요. 채굴기 제작하는 거 막 그쪽에다가 가셔서 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작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문가들이 아마 좀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결국엔 GPU로 합니다. 컴퓨터 막 게임 같은 데 쓰는 GPU 있잖아요. 그 GPU로 해요. 그래서 그거 사서 막 돌리시는 것 같아요.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칩 하나에 중국산 거, 좀 싼 걸로 하면. 큐텀 백서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형 있어? 보긴 봤어요. 네, 큐텀 백서에서 가장 제 스스로가 뭐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큐텀이랑 이더리움이랑 비슷한데 큐텀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 네, 딱히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말하실 때 ICO 생각하시는데 ICO에 투자하는 게 유일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더리움이 당연히 지금은 뭐 50불에 있지만 이더리움 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저도 그렇게 저도 포함이 되었군요. 5불? 그때 아니면 5불 이하의 맴돌 때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가도 내려가는 거고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는 건데 그 네 그래서 ICO에 투자 안 했다고 해서 뭐 큐텀 백서를 좀 시간 두시고 보세요. 이더리움이랑 일일이 비교하면서 이더리움도 이해를 해야지 하고 큐텀도 이해를 해야지 퀀텀도 이해를 해야지 서로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 내일 이더리움 미드업 오시는 분 계신가요? 이더리움 미드업이라고 이제는 이더리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 있는데 아마 저도 갈 수도 있어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인사해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가시는 분 있을까? 형 골렘 쓸 때 이더가 필요해? 블랙서치님? 이더 필요한 걸로 안 돼. 아래 그 기반에서는
이더로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반을 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골렘 토큰을 당연히 쓰지만 그 아래서 그 블록체인 그걸 돌리는 것 자체는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더를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 확실하게 대답. 이명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게, 저 이더리움을 혐오하지 않아요. 정말 천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처음에 딱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듣고 진짜 비탈릭 뷰테린 와 천재다 진짜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제 투자로서는 걱정된다는 게 너무 아 빨리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건 항상 얘기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요. 제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걸수 있어서. 그래서 예, 싫어. 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졌고. 저는 IoT랑 이거랑 연결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중요한 게 이제 M2M이라고 해서 머신 투 머신 페이먼트라는 개념인데 많이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많이 좀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랑 기계 간의 거래를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기계들이 거래를 또 하게 되고요. 뭐 그런 식인데 제가 하나 재밌게 보는 거는 그냥 프로젝트를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면 또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 게 요즘 이제 전력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지붕을 사용해가지고 태양열을 발전시켜요. 그 다음에 전기가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중앙 그리드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전기를 쓸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써 놓는 거예요. 코딩을. 봇을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이제는 뭐 다른 툴을 이용해서 수요랑 예측을 하고 가장 비쌀 때 전기를 팔고요. 가장 비쌀 때 전기를 팔고 가장 쌀때 전기를 사는 거죠. 로봇이, 머신이. 그렇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만 하더라도 5천만 대 로봇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천만 대는 좀 그렇지만 뭐한 100만 대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집들이. 그렇게 되면은 각자의 집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뭐 AI가 당연히 사용되겠죠.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전반적인 이제 그리드 자체가 사람이 없이 이런 경제적 주체들이, 인공지능 경제적 주체들이 계속해서 거래를 서로 하면서 시장 가격을 찾아 나가는 거죠. 시장 균형을.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어디다든 적용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가장 기본의 데이터 레이어 위에 깔릴 것이 아마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더리움 플랫폼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실질적인 측면에서 엄청 재밌게 보고요. 정말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는 옛날에도 저희가 이제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조언을 보내드렸었는데 정말 자기가 이 비즈니스를 앞뒤로 다 알고 정말 어디서 왜 돈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투자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자체로는 상당히가 아니라 매우 혁명적인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좋아하는데. 혐오라고 아까 블랙서치님이 하시. 스팀이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스팀은 이더리움 기반 아니에요. 그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상현님이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10년 후 비트코인 2천조 시장, 알트코인 8천조 시장이 된다고 발표했다는데 이 정도로 시장이 커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시장이 커진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시장 크기를 말한 것이 와전된 건가요? 와전된 건 아니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뭐 영훈이하고 저희 첫 번째 쇼에도 말했듯이 인덱스 펀드 있으면 좋겠다. 포트폴리오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거기에 돈다 밀어넣고 기다리면 되니까. 네. 그래프를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혹시 이 채널 보신 분들도 계신데 크립토커런시 마켓이라는 채널이에요. 유튜브에 크립토커런시 마켓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ICO 관련돼서 관심 있다 하면 이 채널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여기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좌측에 있는 이 친구는 좌측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타이젠이라고 옛날에 투자하고 이제 금융은 아니지만 뭐좀 기술적인 면보다는 돈을 좀 자리하는 친구. 오른쪽에 이 리암푸닷컴이라는 이 친구는 기술적인 거를 진짜 이해 잘해요. 크립토그래피 그암뭐 크립토그래피를 한글로 뭐라 하지? 암호 암호화 화폐. 암호화 합 크립토그래피? 암호화 화폐. 아, 오케이. 어쨌든 그 암호화 그런 암호화 합해 그런 거랑 개발자여서 그런 많은 거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채널이 이 친구들 채널에서 이 친구들 특이한 점이 자기들이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심층으로 분석을 해서 자기 채널을 올려놔요. 그래서 뭐 ICO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들은 ICO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ICO를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채널에 나오는 ICO는 거의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립토커런시 마켓 유튜브에 꼭 찾아보시고 왜냐면 이 친구들은 ICO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도대체 왜이 ICO에 참가를 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여기 지금 보이잖아. 화면에. 이게 저희 그 시장가예요. 모든 크립토커런시의 시장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2013년에 여기 보시면 2013년에 기점으로 이게 피크를 찍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 피크를 찍었을 때는 이더리움이 이때는 시장에 없었고 비트코인 그때 마운트 곡스 사건 전에 비트코인만으로 이 피크를 찍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와, 등등하네. 맞지? 근데 이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 오케이. 자,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은 알트코인 시장 캡이에요. 시장가. 알트코인 시장가는 알트코인이 나갔다 빠졌다 하니까 들쑥날쑥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비트코인이 피크를 찍었을 때, 네, 비슷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이때는 알트코인이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알트코인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의 시장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 수치를 놓고 말을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보시면서 아,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비트코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보면 이게, 이 그래프 자체가 꽤 꾸준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만큼 꾸준한 시장가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와중에, 지금 이게 2013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찍은 건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스케일링 문제라고 봤을 때, 스케일링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 자기들이 내리는 결론은,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 시장에 투자를 해라.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하나에 투자를 하지 말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답인 것 같아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옆에 잠깐. 왜? 벌써? 아니, 저 팬티가 있었네. 아니,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아, 지금 2시간 동안 지금. 이 친구가 보기와는 달리 허점이 많은 친구예요. 아니, 그래도 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좋은 팬티 입으시네. 예, 네, 감사합니다. 글랜님이 최근 마켓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크립토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쭉 아까 이제 시은 형이 말했던 것처럼 크립토 커런시 자체에 투자를 하면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차피 쭉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워낙에 포텐셜이 많은 시장이라서요. 최근에 마켓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 거는 일본, 중국, 인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무시해. 없어. 일본이 합법화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인도도 자기들의 화폐 관련돼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서 인도 쪽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와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도 쪽에도 아마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에서 성장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아, 정말 너무 무궁무진해요. 솔직히 이젠 IoT를 보면은 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보스코인 그 박창기 대표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특별히 관심 가지신 건 어디냐면 정치 행정 분야예요. 정치 행정 분야인데 그 분야도 많이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할 텐데요. 재밌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최근에 재밌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같이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그런 것처럼 저 어디다든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그냥 상상하시는 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성장세는 뭐 둔화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장세가 둔화될 확률은 진짜 이거는 저희가 확신해서 별로 얘기를 안 드리는데 성장률이 뭐 일시적은 가능하겠지만 뭐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은 저는 진짜 한 0.5%?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저는 여기에 넣기 시작한 게 경제가 어느 시점에 저희가 경제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망해도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두는 겁니다. 저는 경제가 망한데 돈을 벌겠습니다. 아 진짜로 지금 기존에 왜냐면 저희 지금 2008년도 미국 그 주식 부동산 그일 터지고 난 뒤에 아직 침체기 없었잖아요. 한번 겪어야 돼요 조만간. 아까 투자하시면서 급락한 썰이나 실수한 썰 같은 거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태님께서 말씀하시네. 저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는 소주로 달래죠. 소주로 달래고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돈 버셨다고 친구들 분들한테 술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돈벌땐 써요. 근데 돈 잃었다고 걔네들이 술을 안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셨다고 이렇게 기분 좋다고 막 쓰시면 어차피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못 돌려받을 확률도 없고요. 잠시만요. 아까 투자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할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들어가든. 그래서 저는 뭐막 떨어졌을 때도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는 좀 제한 투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제한적이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아예 묻어놓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요. 왜냐면 장기적인 발전상을 보고 아니면은 정말 기술적인 우월함을 보고 저는 투자를 할 거거든요. 이더리움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더 이더리움 정말 괜찮다라고 이제는 제가 코드를 보고 느껴지면은 투자를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쉽게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렇게 확 관심이라든지 뭐 정부 규제 같은 것들은 좀 그런 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막 차트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는 아예 안 해요. 차트는 별로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예 그냥 기술적 우월함을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봤을 때 먼저 들어가자. 그래서 코딩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여러분께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 신기하게도 어차피 사람들은 아 지금 왜 패닉하는지 알아요. 왜 패닉하고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나가니까 패닉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가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는 패닉해요. 근데 패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약간 나비 효과라고 하죠. 비트코인도 막 별다른 일 없는데 그냥 떨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중요한 건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걱정은 안 하죠. 근데 요즘에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논란은 달라요. 그거는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악화되면 뺄 생각도 있는데요. 그런 게 많진 않아요. 가끔가다 큰 사건들은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는 기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시은이 형이 옛날에 했었던 것처럼 구글 트렌드를 보고 그거를 한다. 아니면은 뭐 AI 하시는 분들은 AI랑 연동시켜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매일매일의 트렌드라든지 그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돈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방식이 좋은 거는 뭐냐면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는다는 거. 약간 그런 건좀 좋습니다. 저는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삼진, 뭐 누가 그랬잖아. 주식 투자는 삼진 스트라이크가 없다고. 아니, 몰라. 맞아. 그 말을 하잖아. 이건 그냥 끝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저 그래서 현금으로 그냥 들고 기다리는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더리움 투자한 거 말고, 최근에 이더리움 투자하는 거는 저는 끝까지 지금 제가 진짜 뭐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하면 전다 넣겠죠. 다 밀어 넣겠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그거를 왜냐면 그걸 싸게 사면 살수록 스스로 이제 위안이 되거든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제가 옛날에 샀을 때보다 6배를 뛰었는데 이게 갑자기 반등이 나요. 하지만 제가 샀을 때보다 3배는 뛰었어요. 그럼 걱정이 안 돼요. 저는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했었어요. 엄청 보수적이죠. 보수적인데 비트코인은 좀 안지는 좀 됐는데 비트코인에만 엄청 투자해서 한 20, 30, 40만 원 이때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채굴에 투자를 했거든요. 채굴기를 직접 사서 돌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돈을 벌었죠. 근데 돈을 번 많은 이유, 채굴도 괜찮아서, 채굴은 저는 안전해서 채굴로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채굴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것 중 하나는 이제는 채굴한 거를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많이 벌면 또 좋아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저축의 중요성은 비트코인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차례죠. 저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아니 진짜로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 2천만 원을 들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가만히 뒀으면 지금 2억 대박. 3억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 가만히 두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필요해서 빼서 쓴 것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 시장을 배워가면서 여기저기 투자한 것도 있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언제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고, 언제가 빼기 좋은 타이밍이고, 언제가 해볼 만하고, 언제가 해볼 만하지 않은지, 이게 파악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집어넣어 봤죠. 근데 그게 되나요? 어떤 분들은 뭐 ICO 나오면 ICO에 무조건 뭐, 100만 원씩. 만약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승부 볼수 있는 것만 하고, 만약 거기서 돈을 잃는다면 내가 뭐, 지식은 있었으나, 뭐, 충분히 몰라서 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식이 없어가지고 휘둘리는 것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면서 컴퓨터 화면을 시뻘건 눈으로 쳐다보는 것만큼 큰 실수가 없던 것 같더라고요. 아, 리플코인 또 혐오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제가 주관이 뚜렷한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코인은 기본적으로 아키텍처 자체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프라이빗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은행들을 위한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 소스가 아니라 클로즈 소스예요. 그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터넷 인트라넷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인트라넷도 분명한 가치가 있어요. 요즘 오라클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뭐어 이제는 컴퓨터 이제는 회사에 인프라를 다 인트라넷을 깔아주는 그 돈을 많이 받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그런 걸 하니까. 분명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상을 바꿀 거냐 하면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리플코인은 이제 리플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용을 줄여드는 거니까 그걸 얼마나 잘 해결해 주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블랙서치님이 이더리움이 극복해야 될 난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완성되게 해결해야 될 난제? 제가 페북에 올린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보내지네. 저희 페북에 가시면,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보내죠. 이더리움을 둘러싼 공포, 불확실성, 의문, 퍼드 체크리스트라는 노트를 적었는데, 그거 보시면 그게 해결해야 될 난제입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는 리플코인을 혐오하는 게 아니고요. 혐오한다. 그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예를 그냥 들어드릴게요. 과거에 이더리움이 말이 많았던 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아니, 다오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다오에서 돈이 특정 지갑으로 빼진다는 게 이더리움 공개적인 블록체인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투명성 때문에 더 가격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리플의 문제점은 제가 블록체인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플 블록체인이 아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김동일님인가? 저보고 리플 그 알트코인 관련해서 그 가격 트렌드 비교하는 거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만들 건데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만들 수가 있고 리플이 얼마나 검색됐는가에 따라서 이제 일반인들이 리플을 구글에서 얼마나 검색했는가를 비교해서 거품 꼈나 안 꼈나를 알 수는 있지만 블록체인 자체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가격을 가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제가 좀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을 택하겠어요. 리플은 네,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백서치님께서 최근에 보쉬가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 이더리움 활용해서 개발 중이라고 뉴스던데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없는데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 계기판을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만 키로 주행했다, 몇십만 키로 주행을 했다 하고 하면 계기판에 이렇게 뭐라고 드라이버 이런 거 넣어가지고 쭉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꽤 오래된 차인데 그 차를 팔아서 생기는 피해가 있는데 이더리움을 사용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상에 그 계기판 내용 계속 기록이 될 테니까. 그쵸. 저도 이제 추가 지금 한번 찾아봤어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좀 여기 있는 거를 그럼 바로 이제 번역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이제는 이 보쉬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팀인데요. 소프트웨어 이제는 이노베이션 팀인데 이쪽에서는 블록체인이 이런 산업에서 정말 많이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네가 주로 보는 거는 자동 제품이라는 제품들이 어떠한 공정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이제 유통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거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이제 가치 사슬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특히 이제는 QA라고 하죠. 어떤 일정한 퀄리티 어슈런스, 일정한 질을 보장하고, 이제는 모조품을 막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생산됐고, 어떻게 유통됐고, 그 다음에 관리됐고라는 그 기록들을 공통의 블록체인,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공통의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해서 누구나 쉽고 조작 가능성이 없도록 확인해서, 예를 들면 중고차를 이상하게 팔아먹는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쉽게 검증을 할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인더스트리 4.0이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데서는 솔직히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뻥을 못 치잖아. 딱 기록을 해놓으면. 약간 아무래도 보시다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블록체인 IoT 내장된 샤넬백.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네, 충분히 나올 수. 블록체인은 IoT의 기본 데이터 레이어로 들어갈 거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네, 기본 레이어로 다. 왜냐면 IoT는 보안이 정말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서로 이제는 아까 말했던 머신페이, 이제 기계가 지불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블록체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솔루션 같아요. 모든 데이터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나 행정이 됐든, 금융이 됐든, IoT에 뭐 어떤 데이터가 됐든, 예, 아마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블랙서치님이 거기서 이더리움 활용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외에도 높은 거 많아요. 뭐 예전에 다오를 만든 팀이 슬락닷잇이라는 걸 했잖아요. 슬락닷잇 제가 슬락.it 그 프로젝트만도 자세히 보시면 어마어마한 활용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의 가장 큰 거는 금융시장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금융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IoT 아닙니다. IoT일 수도 있고요, 금융일 수도 있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큰 시장이 굵직굵직하게 있어서요. 이거는 뭐 네, 그만큼 재밌는 거기도 한데 뭐 제일 큰 거를 꼽으라면은 제일 큰 거는 아마 뭐 플랫폼 사업이 될것 같은데. 약간 정보화 시대 때 가장 큰 승자는 뭐 구글이라고 본다면 블록체인 시대 때 가장 큰 승자는 누가 될까 예측을 해보면 솔직히 이더리움이 가장 확률이 높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이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제 그 다른 그 이더리움 채널에서 쫓아오는 거 아니야? 임영호님이 이더리움 하락, 이더리움 클래식 급 상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런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산다면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레딧, 이더리움 클래식 레딧이랑 그 다음에 ETC 트레이더라는 레딧이 있어요. 이두개 추천드립니다. 레딧 사용 안 하시면, 레딧 사용하시면 그 안에 서브레딧 중에서 투자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레딧도 있고, 아니면 뭐, 뭐 이더리움 레딧 같은 경우는 비탈릭도 포스팅을 바로바로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영어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구글 번역기 하면 잘 나오나? 번역이? 잘안 나오지. 그래도 어떻게 써? 그런데 뭐 차트도 많고 그림도 많으니까 좀더 이해가 되지. 네. 아예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빨리 접하는 게 낫다. 그쵸. 가트님께서 검토를 얼마나 오래 하시냐면, 저는 거의 구조를 다알 때까지, 아직도 정확히 다는 몰라요, 비트코인. 너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코드든지 약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거든요. 오픈소스는 막 여기 추가하고 여기 추가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생명체 같은 거라서 다 이해한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이젠 작동 원리 이런 거는 다 이해하고 투자하려는 거라서, 이더리움을 투자를 못하는 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가 그걸 다 이해할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라서요.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 투자할 때. 많이 걸리잖아요. 저는 한 2, 3개월, 4개월, 5개월 이해하는 데그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스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소스들에서 컨펌을 해주거나 제일 좋은 거는 개발자 인터뷰를 그냥 봐요. 개발자 인터뷰나 개발자 AMA에서 그 개발자한테 직접 질문을, 저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사 그런 거를 읽으시는, 저는 안 읽어요. 저는 대부분 듣거든요. 좀 이동하고 이러는 게 많고, 저는 들어서 잘 배우는 타입이어서 비디오 그 블로그 블로그를 많이 보던, 블로그를 많이 이렇게 시청을 하던가, 아니면 팟캐스트를 어마어마하게 듣는데, 대부분 정보 그런 데서 얻어요. 그 에피센터라고 블록체인 관련돼서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까지 가는 거. 근데 예전에 코스모스 나왔을 때도, 저는 코스모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거기서 제이콴 그 선임 개발자 분께서,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직접 영어로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거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탄탄한가. 네, 그래서 스스로. 다음 주에 보스코인 오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투자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태님께서 엄청 오래 걸린다고 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ICO가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화이트페이퍼 백서가 나와요. 그럼 백서를 공부하는데 한 2개월, 3개월이 걸리면 그때 ICO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ICO가 시작하고 나는데 코인이 상장되기까지 또 5,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ICO 상장되고 난 뒤에 올라갔다가 팍 추락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ICO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추락을 해서 계속 바닥에 끌고요. 한동안 그 바닥 끌는 동안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고 이해하고, 아직 이해, 그리고 시장을 또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처음 났을 때 이더리움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퀀텀이 나오고 아니면 뭐 루스탁이 나오고 이런 저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비교를 했을 때는 얘는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이, 테슬라가 EEA에 참여한다면 어떤요? 그렇게 영향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이더리움을 지지해주면 솔직히 그거 엄청 오를 것 같아요. 너는 일론 머스크 빠잖아.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워낙에 영향력이 있어서, 기술 측면에서는 솔직히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더리움 한마디 하면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는. 근데 테슬라가 실질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뭔가 상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 그러면 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트워크 코인이 원코인 아시나요? 네. 원코인 알죠?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다단계입니까? 아, 원코인? 원코인이 그 아무 블록체인도 없으면서 코인 파는 애들이잖아. 아, 원코인 절대 하시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코인 이런 거 보시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 코인은. 코스모스 전망은 어때요? 내가 답해? 응. 난 잘 몰라. 전 코스모스 뭐 개발자분도 실력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홍보도 잘 된 것 같고, 이번에 돈도 꽤 많이 모금을 한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코스모스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코스모스가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잖아요. 아, 네. 블록체인들의 블록체인. 그런데 제대로 된 블록체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을 만들죠? 네, 블록체인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스케일링이 계정이 나든가 아니면 이더리움 활성화되고 난다든가, 하나 블록체인만 하나라도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을 말하면 저는 그때 뛰어들게요. 코스모스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코스모스가 뜨지 못한 이유는 코스모스 때문에 뜨지 못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블록체인이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있던 그 중앙화된 장부보다 더 훌륭한 중앙화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블록체인들의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는 거는 너무 이르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더리움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너무 버블이 많이 껴서 저 솔직히 들어가고 싶거든요. 빨리 공부해서. 근데 이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더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 같은 게 이제. 이더리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한 번 더 나가서 이제는 코스모스니까. 근데 또 아마 또 오래 하다 보면 또 잘 될 수도 있고. 게임 크레딧 이명호님 게임 크레딧을 보고 계시군요. 네, 게임 관련된 거는 게임 크레딧이나 아니면 퍼스트 블러드나, 맞죠? 그런 모든 게임 관련된 코인들은 게임이 떠야죠. 네, 블리자드가 갑자기 게임 크레딧으로 막 스타크래프트를 낸다 이러면 뜨겠죠. 하지만 그 게임을 사람들이 하기 전까지는 안 뜰 거란 거. 아니 버블이다라고. 이더리움 버블 아닌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그냥 버블 아닌데. 좀 복잡한 버블이죠. 그냥 버블은 아니에요. 아, 스토지는 한번 형 그 해드릴 건가? 돈 번 거 막 이런 거? 네, 박용성님 궁금한 게, 스토지 관련돼서 스토지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게 궁금해요? 아니면 스토지를 통해서 남들이 제 뭐라 저장 네, 제 하드를 사용하고 제가 돈을 버는 게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토지를 할 때, 아, 제가 영상을 찍을 거는 스토지를 사용해서 제 저장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비디오를 찍을 거거든요. 그런데 써보려고 하셨다는 게, 나는 스토지를 샀는데 이게 안 뜬다, 그 말이신가요? 블록체인 코딩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코딩 실력이 필요한가요? 이때도 나오는 제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 이 책 꼭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 이거 페이스북에 리딩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 읽으신 다음에 C++이나 자바 같은 걸로 하셔서요, 클라이언트 다운 받으시고, 그다음 비트코인 소스 코드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깃허브에.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C++도 써져 있어요.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들. 자바도 있고, 파이썬 버전도 있고, 비트코인 별의별 버전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코딩 하실 줄 아는 분들은 따로 해서 같이 코딩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갑을 만들 수 있어 보면 많이 보는 것도 달라질 것 같고,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혹시 그리고 뭐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시다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 나중 얘기예요. 박형성님, 사진 등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제가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지 클라우드 사용하는 방법. 아, 새로운 코인 코드를 분석할 때는 코드를 읽어보는 거죠. 네, 코드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분이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분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를 항상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드 분석해보시고, 코드도 해보시고, 뭐 테스트넷도 다 있잖아요. 비트코인 테스트넷, 이더리움 테스트넷, 테스트넷에서 해보시면 되죠.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깔끔한 모습으로도.
좋은 밤 보내십시오, 다들.